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 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 여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목소리 합하여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날을 맞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으시며 진리와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열악한 조건과 환경을 이기며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헌신과 사랑이 귀한 결실이 되어 땅끝까지 복음의 은혜가 미치게 하옵소서. 명절을 맞아 가족과 친지들이 서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확인하며 서로의 믿음을 다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시겠느냐.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겸손히 주를 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강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참 내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감사와 찬미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일으켜 주셨고 교회로 오는 길을 열어주셨고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자리를 허락하여 주셨고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서는 얻지 못한 주님의 안식을 얻으며 이 예배를 주께 드립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늘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룩한 말씀으로 오늘도 심령을 깨우고 지친 몸을 다시 소생시키시며 병든 몸을 치유하시고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새해를 시작하고 한 달이 지나서 우리가 오늘 드디어 주님을 기억하며 거룩한 성만찬의 예전을 갖습니다. 이것마저도 주님이 허락하셨고 우리가 너무나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의 몸과 보혈을 받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더할 수 없는 감격으로 유월절의 만찬과 같이 마가의 다락방에서와 같이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예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먹고 마심에 우리가 우리의 육신으로 늘 먹고 채워 살듯이 우리 심령이 얼마나 갈급하여 이 잔과 떡을 기다렸는지 주님 아시오니 주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며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다시 태어나며 항상 주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식구들로 더욱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 역시 그 마음의 자리에서 주의 은혜를 나누고 주님의 부활의 생명 거룩한 언약을 계승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 많은 저희들 또 이렇게 한 주를 지나고 와서 주님 앞에 머리 숙이오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보지 마시고 우리 앞에 서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보혈로 씻으신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체득케 하시며 주께서 용서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하며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삶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어떤 이는 그 사슬에서 놓이는 자유의 말씀을 얻고 어떤 이는 그 삶의 푯대를 다시 세우는 생명의 말씀을 받으며 어떤 이는 진리로 다시 한번 무장하는 거룩한 주의 정병이 되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주의 은혜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견고하게 하시어 온 땅에 흩어져 있는 모든 초동의 식구들이 각 처에서 초동교회가 되어 힘있게 살 수 있도록 견인하여 주시고 그 앞길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며 마땅히 가야 할 곳, 서야 할 자리를 안내해 주셔서 우리로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미혹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로만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흔들리는 우리의 심령에 불안과 염려가 찾아들 때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사역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 많은 주의 종들과 특별히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세워지고 멀리 필리핀에서 20년이 넘도록 봉사하고 계시는 김현숙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그 외로운 험지에서 만나는 이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이 있게 하시며 거기서 자라난 이들이 거룩한 씨앗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완성되는 것을 우리 목사님 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명절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모일 때
우리는 많은 기억들과 여러 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다 마음으로 품고 주 예수처럼 안고 함께 사랑을 나누는 거룩한 교제와 기쁨의 휴식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의 시종을 주관하시고 역사의 어두운 때 영혼의 암흑 가운데에서 주님의 빛을 찾아 나아가는 우리 모두이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온 땅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를 깨뜨리고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며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게 하시는 이 거룩한 여정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종들을 축복하시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이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가대를 주님께서 덧입히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께 올리게 하시며 주의 찬송 우리 모두가 부를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맡깁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연절 다섯째 주일 설 해외 선교주일 오늘의 구약 말씀은 미가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 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네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구약의 말씀입니다. 아멘. 신약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백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이 설교 시간이 끝나고 나면 아 오늘 또 이 2부 예배의 찬양이 이렇게 만났구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매주가 새롭습니다. 매주일 아침이 새롭습니다. 매주 새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실 겁니다. 매일 똑같은 삶을 살다가 매주일 아침 새롭습니다. 오늘은 미가서 6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미가 6장 1절부터 8절은 전체로 볼 때 아주 짧은 분량입니다만은 성경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매우 귀한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실로 그 누구도 들려주지 않은 나아가 우리 중에 누구라도 무엇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신앙인으로 사는 것일까? 한 번쯤 고민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도 나에게 이 얘기를 정확히 해주지 않았지만 이것이다 할 만한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내용도 좋지만 구조와 형식도 매우 특별합니다. 먼저 구조로 볼 때에 이 짧은 말씀 속에는 출애굽기의 전승, 그러니까 출애굽기 전체의 핵심, 민수기 전승, 민수기의 전체의 핵심, 그리고 레위기 전승, 곧 제사법이 압축적으로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공의와 사랑의 실천이라는 구약 예언 전통, 그 예언의 전승의 핵심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구약 성서의 압축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형식으로 볼 때에도 특별한 것이요. 이 말씀은 성경에서 흔치 않은 재판, 송사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판정이 우리의 눈에 펼쳐집니다. 다 읽고 제가 얻은 영감은 우리가 장차 성경에 누차 나오듯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때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갈 것인가를 물어야 한다면 저는 미가서 6장 1절부터 8절이구나 이렇게 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보겠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당시에 북조와 남조, 북조 이스라엘과 남조 유다 왕국으로 양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남조 유다 왕국의 모레셋이라고 하는 지방의 출신입니다. 기원전 8세기에 활동했던 남유다 왕국의 예언자로서 유다 왕이었던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세 명의 왕이 이어서 통치하던 시기를 살았습니다.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들로는 북조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호세아와 아모스가 활동했고 남조 유다에서는 미가와 함께 이사야가 활동했습니다. 이들을 통칭하여 기원전 8세기의 예언자들이라고 신학에서는 부릅니다. 고향 모레셋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25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세펠라라고 하는 이름도 알려져 있지 않은 깡시골 농촌 마을입니다. 기원전 8세기는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강대국 아시리아가 비옥한 초승달 지역을 점령하고 맹위를 떨치고 있던 시절이었고요. 동시에 이집트 역시 왕조의 부흥을 꾀하며 동쪽으로의 진출을 준비하고 호시탐탐 공격해 들어오는 시기였습니다. 그와 함께 북쪽에서는 잘 아시는 바벨론이 일어나서 들리는 소문이 아시리아도 잔인한데 아시리아보다 더 잔인한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라고 그렇게 알려졌던 시기입니다. 다시 말해 이 이스라엘 땅 작은 땅덩어리를 중심으로 세 나라 강대국이 둘러싸서 마구 흔들어대던 시절입니다. 마치 요즘 같은 우리 시대 같은 그런 그림이 함께 보이는 것 같습니다. 유다가 그렇게 위태로운 가운데에서 북조 이스라엘은 이미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이제 남조 유다도 아시리아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막 공격을 하고 그러던 시기였다 하는 가운데요. 눈여겨볼 것은 같은 시기에 남조에서 활동했던 이사야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만나고 그때로부터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궁전에서 예언 활동을 하는 궁중 예언자였다면 보시는 대로 같은 시기에 미가는 변방 이름도 알려져 있지 않은 작은 농촌 마을 출신의
주변부 예언자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같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변방의 예언자답게 미가는 1장부터 매우 신랄한 어조로 부자가 가난한 자를 괴롭히고 또한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현실과 왕조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의 불의를 적나라하게 비판합니다. 자, 여러분, 6장 1절 재판이 시작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라.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이제 너의 이야기를 해봐라. 그러면 작은 산들이 너의 목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산을 향하여 변론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미가는 다시 2절에서 산들과 땅들을 증인으로 소환합니다. 범상치 않죠? 산들과 땅들을 이 재판정의 증인으로 소환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어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고 이스라엘과도 변론을 하실 것이다. 들어라. 산들과 땅들아, 너희들이 증인이다 하고 얘기가 시작돼요. 그래서요, 우리가 성경 전체로 볼 때 이 산이라고 하는 이 메타포는 항상 하나님과 만나는 거룩한 영역이에요.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습니다. 함께 땅이라고 하는 영역은 예수님께서 항상 산 위에서 말씀하시고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변화하시고 그래도 다시 내려오시듯이 땅은 사람들의 삶이고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산과 땅을 증인으로 내세운 것은 한마디로 거룩과 세속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함께 더 나아가서 자연과 세계가 더 나아가서 역사와 시간이 지금 이 재판의 증인으로 불려졌습니다. 이 재판의 증인은 역사와 시간, 자연과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에요. 그런 가운데 3절부터 5절까지는 한 호흡으로 뜨겁게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요, 이스라엘과 인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거든요. 미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함과 동시에 이제로부터 인간의 이야기를 대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3절부터 5절까지는 폭포수처럼 말씀이 쏟아진다. 저는 이렇게 읽었습니다. 거대한 폭포수가 쏟아진다. 나이아가라 폭포보다 더한 폭포수가 쏟아진다. 그 폭포수 소리 앞에서는 다른 모든 소리들이 묻혀버리듯이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다른 소리들이 묻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셨어요. 내 백성아, 너는 나에게 증언해 보아라. 내가 무엇을 너에게 행하였는지, 그리고 내가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했는지 말해보아라. 내가 너희 삶 속에 무엇을 행하였는지, 그리고 내가 너를 무엇으로 괴롭혔는지 나에게 말해보아라.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고 있을 때 나는 너희들을 이집트인의 집에서 속량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너희들 앞으로 보내서 이끌 수 있게 하였다.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 이스라엘 멸망시키려고 했던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 그래서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발람이란 예언자를 시켰는데 발람은 오히려 그 예언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받은 대로 저 백성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백성이라고 했어요. 말씀하여,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팀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속에서요, 출애굽기의 핵심인 말 그대로 그 종살이에서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자유로운 백성들로, 더 나아가서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죽이려고 달려드는 왕들과 많은 도전 속에서도 지켜져서 마침내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됐던 그 역사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내용이 담겨 있어요. 요는 하나님께서 저기 먼 어딘가 보좌에 앉으셔서 인간과 세상을 관람하고 계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끝없이 이 역사 속으로 오셨고 이 역사 속에서 특별히 종살이하고 있는 괴로운 사람들, 방황하고 있는 나그네들을 위하여서 그분의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택하신 백성을 한 번도 버리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택한 자들과 지금까지 동행해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의 증인이 산이고 이것의 증인이 땅이고 이 증인이 세상이고 이 증인이 창조의 세계이며 이 증인이 바로 역사이고 이것이 시간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미가가 말할 차례죠. 6절부터 8절은요 인간의 응답입니다. 폭포수 같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벌레만도 못한 인간의 소리가 나지막히 읊조려집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갈까? 높으신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가지고 경배 드릴까? 내가 번제물로 일년된 송아지를 드려야 할까? 내가 하나님 앞에 천마리의 수량을 바쳐야 할까? 만만의 강물같이 만마리의 재물을 짜내서 나온 기름을 드려야 할까? 아니면은 내가 지은 많은 죄와 허물들 때문에 내 만화들을 드려야 할까? 그렇지도 않으면 내 영혼에 감추어진 그 죄들을 갚기 위하여 내 몸을 드려야 할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시면서 기억하라, 기억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미가는 대답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까? 무엇을 드려야 할까? 그리고 8절이 나오는 겁니다. 8절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8절 읽어봅시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세 번역으로 제가 8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아,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해 주셨다. 그것은 오직 공의를 실천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너의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미가는 답을 찾았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이제까지 동행해 주셨듯이 나도 주님과 함께 이제부터 동행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구나. 그것이 주님이 나와 함께 이제까지 행해 주셨듯이 나도 삶 속에서 누군가에게 이제 저 하늘 하나님께 제사의 제물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이 삶 속에서 누군가에게 그렇게 행하며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것이 내가 주님께 드리는 나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구나 하는 것을 미가는 깨달았어요. 대신에 하나가 덧붙여졌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셨듯 앞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보았던 것처럼 이제부터는 겸손하게 내가 하나님께 동행하리라. 겸손하게 내가 하나님께 동행하리라. 우리 성경은요, 개역개정판은 정의라고 번역됐어요. 그런데 정의라고 하는 말은 미슈파트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쓰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체다카라는 말이 쓰였어요. 체다카는 공의입니다. 공의. 하나님께서 세상과 우리를 대하여 견지하시는 의가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원칙, 그분의 규범으로서 우리에게 대하시는 것이 공의예요. 그 공의로부터 우리는 땅 위에서 정의를 배우고 행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유일하게 성취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 또한 인자라고 하는 말 역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그분의 방식으로서, 인자라는 말은 헤세드인데요, 한마디로 자비입니다. 자비, 자비, 신실하심. 그분이 우리를 자비롭게 대하시고 사랑해 주신 것, 그 사랑의 완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자, 본문에서 우리는 첫 번째 이것을 주목합니다. 7절과 8절 사이, 이 사이엔 단 한 줄의 여백이 있을 뿐이지만 이 7절과 8절 사이의 여백 속에는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감추어져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할까 생각했던 신앙인이, 아, 내가 이 삶으로 아름답게 살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으로 가는 것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을 겪어보고 생각하고 느끼고 기록으로 남기고 또 누군가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우리가 이걸 얻습니까?
인간이 태고적부터 가졌던 종교심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신에게 뭔가를 바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국면을 펼쳐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에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새로운 차원의 종교, 아니 그 이상의 신앙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속한 나의 집, 내가 속한 나의 공간, 나의 공동체, 내가 만나는 사람들, 산과 땅들이 증인이 되어준다는 이야기는 상징적으로 쓰였습니다만 결국 이것은 내가 나를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증인은 따로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의 증인이 되어주고 내가 속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나의 증인이 되어줄 것이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역사가 나의 삶을 증거해 주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장차 우리가 산 삶의 증거로서 산과 땅과 자연과 세계와 역사와 시간이 그때 우리의 선배들은 이렇게 살았다고 증언해 주게 될 것이라 이 말씀입니다. 2021년 현재 온 세계가 불안과 동요 속에 던져져 있죠. 거의 모든 방면에서 심지어 아이를 낳고 키우는 가정의 일까지도 이제는 옛날 방식이 통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방식이라고 해서 믿을 수 있는가? 그렇지도 않아요. 어느 회사에서 만들어낸 백신이 진짜 우리 모두를 구원해 줄까요? 강대국들이 가득한데 어느 나라가 말하는 평화가 진짜 평화일까요? 어느 종파, 어느 교파가 말하는 신앙이 진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선명한 구원의 길일까요? 우리는 지금 마치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처럼 이렇게 서 있습니다. 21세기 또 출애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떠나온 곳은 이집트의 고센 땅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했고 당연시 여겼던 것들로부터 우리는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라고 했던 것으로부터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로 우리는 밀려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내몰림 당하고 있어요. 하지만 기억할 것은 이스라엘이 걸어갔던 길 한 번도 평탄한 적이 없었고 그 길을 유일하게 길로서 말할 수 있는 것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에요. 언제 구름기둥이 나타나고 언제 불기둥이 나타날지 알지 못했습니다. 언제 구름기둥이 멈춰서고 또 언제 다시 출발할지 이스라엘 몰랐어요.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니었지만 그 평탄한 길이 되기를 바라며 걸은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며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나타나 주기를 바라며 걸었다 이 말입니다. 그 속에서 그들이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은 이스라엘 250만 명이 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서가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의 길을 끝까지 믿고 갔던 사람들, 그들을 통하여서 마침내 그 순종의 역사로 말미암아 출애굽의 역사가 완성됩니다. 완성됩니다. 아득하고 무섭고 불안한 앞날이지만,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오늘이지만, 그래서 광야 한복판에서 고기도 먹고 싶었고 뭔가 뭘 믿는지 알고 싶어서 금송아지도 만들어 숭배해봤지만 그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 그 믿는 자가 걸어가는 길을 통하여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한 이 출애굽의 역사에서 참고 견디고 바라고 반드시 광명의 날이 온다 기도하면서 걸어갔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아브라함의 기록을 통하여 너를 위하여 가라 하신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게 그 길입니다. 미가는 깨달았어요. 무엇을 드려야 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중에서도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일까. 이걸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오늘 세 가지가 8절에 나왔어요. 공의를 실천한다. 자비를 베푼다.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래서요, 이것을 첫째, 둘째, 셋째로도 설교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이 본문은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이 세가 중에 어느 하나를 택해서 그걸 잘해서 될 것도 아니고 이 셋 중에 어느 것이 더 귀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엄밀히 이 본문을 깊이 읽으면 이 셋은 하나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자비를 베푼다, 공의를 실천한다,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다.
이 세 가지는 셋이 아니라 하나이다. 이 꼴입니다. 공의를 실천하는 것과 자비를 베푸는 것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모두 이 꼴이에요. 공의를 실천한다 했을 때요. 의로운 삶, 참된 삶이요. 거기 자비를 베푸는 마음 실천이 없으면 안 돼요. 아무리 의로워도 그 안에 자비가 없으면 냉혹하고 잔인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의 길이 그거 아닙니까? 자비가 없어요. 공의를 말해도 자비가 없으면 공의는 공의가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인자를 이야기해 볼까요? 인자를 아무리 자비를 베풀어도 그 속에 의롭고 참된 것이 빠져버리면 감상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의로움과 참됨이 없이 그냥 베푸는 인자는 때때로 인간의 행위로 전락하고 말아요. 그러나 공의를 행하고 자비를 베푸는 이 모든 것의 진짜 힘은 하나님과 겸손이 동행하는 삶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셋이 하나입니다. 자비가 빠진 공의가 있을 수 없고 공의가 빠진 자비가 있을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하게 바라신 것은 저 하늘에 무언가를 바쳐 올리는 제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처럼 이 땅에서 마주하는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참되고 바른 삶을 나타내 보이고 그들을 다 품어서 사랑을 해주는 그 인자함 안에서 자비로움 안에서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그것이다 이겁니다. 무엇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그 삶의 핵심이 미가서 6장 8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참되고 바르게 살기 위해 우리는 몸부림쳐야 하고 다른 방면으로 우리는 뜨겁게 사랑하며 가슴 속에 품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이들과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인자를 베풀고 내 앞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진정으로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 세 가지가 그래서 하나입니다. 이 세 가지.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바라는 것은 오직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공의, 내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도 내가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셨어요. 내가 죄 가운데 살아갈 때에도 내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 때에도 하나님 그때 언제나 오늘 찬양처럼 그래도 하시면서 우리를 계속 함께 끌고 와주셨잖아요.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배운 그 의로움으로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자비로 그것으로 내가 이 땅에서 저 피안이 아니라 영계가 아니라 이 땅에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그런 차이 없이 누구에게나 사랑하고 누구에게나 참되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동행하는 것이라고. 동행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며 행하는 것입니다. 같이 가며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서에 누가복음 8장 말씀 읽었잖아요.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그것까지 이야기할 시간은 없습니다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그 속에서 우리는 좋은 땅이 되라고 배웠습니다. 아니요, 좋은 땅이 되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때때로 세상과 접하여 길가와 접하여 세상에도 한 발 딛고 예수 믿는 일에도 한 발 딛고 살았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씨를 뿌려주셨어요. 우리는 때때로 속에 석회암 바위덩어리 같은 딱딱한 뭔가를 숨겨놓고도 흙으로 살짝 가려진 무늬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현실에 가시덤불 같은 짓누름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뿌려주셨어요. 여기에 세 개의 전체사가 쓰였어요. 길가에 뿌려졌다고 할 때는 파라라고 하는 전체사가 쓰였는데 그 파라라는 전체사의 뜻은 나란히, 세상과 나란히 걸어갈 때도 주님은 씨를 뿌려주셨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그 전체사는 파라와 함께 엔이라고 하는 전치사인데요. 그 엔이라고 하는 전치사는 뭐뭐 안에 인이라고 하는 뜻인데 가시덤불 속에 있을 때 그때에는 엔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사용됐어요. 그리고 바위
속에 바위가 있는 돌짝밭에서는 에피라는 전치사가 써있는데 그것은 뭐뭐 위에. 마지막으로 좋은 땅 얘기해 드려야죠. 좋은 땅에 쓰인 전치사는 에이스, 뭐뭐 안으로, 인투라고 하는 전치사가 쓰였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때로 세상과 접한 그리스도인으로, 때로는 돌밭 위에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때로는 가시덤불 밑에 억눌린 그리스도인으로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공의롭게 우리에게 씨를 뿌려주셨어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말랑말랑해진 우리의 삶 속에, 예?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까지 인투 뚫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터치해 주셨을 때, 그때 내가 진짜 좋은 땅이 되고 신자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고, 바로 거기서부터 나온 걸로 사랑하고, 거기서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기쁨을 찬미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오직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그냥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어느 글자도 하나님 그냥 주신 게 없습니다. 그 모든 말씀 속에서 여전히 나의 역사와 시간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과 함께 나의 남은 시간을 채워나가시는 거룩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분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몸에서 부활하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셨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다 주님의 구원에 참여하며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아멘. 하늘과 땅에 가득한 주님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주님의 고백입니다. 주님의 고백입니다. 주님의 고백입니다. 주님의 고백입니다. 주님의 고백입니다. 주님의 고백입니다. 겨우 여러분들이 함께 성만찬 감사의 불을 한목소리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주님의 기쁨과 기쁨을 받았나이다. 더욱한 사람과 기약의 주님을 물어보셨으니 참 생명과 지고로 주님의 뜻을 하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제 많은 저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주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신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눈앞에 보이는 시대적 상황과
저에게 직면한 모든 사정과 형편은 별로 나아지지 않고 해가 바뀌어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저희는 주 앞에 나와 찬양과 말씀으로 또한 성만찬으로 오로지 주님께로부터만 위로받으며 소망 중에 나아갑니다. 인간의 힘만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함께 해 주시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것임을 깨닫습니다. 저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셔서 분별 있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우리의 주변에는 어려운 이웃들과 교회의 연로하신 어른들 그리고 아픈 이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아픔과 슬픔 그리고 걱정거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사고락은 유한하여 때가 되면 시들고 연약해지기 마련이지만 주님이 세상을 이긴 것 같이 저희들도 이 세상을 이겨내게 하시고 주 안에 거하여 날마다 샘솟는 평안과 평강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올 한해 주님 말씀의 기쁨과 쉼없는 기도로서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저희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허락하신 것 가운데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하여 십일조로 주정헌금으로 여러 감사의 제목으로 드립니다. 드리는 그 어떠한 것보다도 저희의 속중심을 헤아리시는 주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매 순간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하늘의 역사가 실로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날마다 주장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형편과 또 생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주일헌금과 십일조를 성별합니다. 이것이 온전히 주님 나라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의 행복과 그들이 복음으로 거듭나고 구원받는 역사를 위하여 귀 쓰이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범사에 감사함으로 주께 드립니다.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귀한 마음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외손녀 앞길이 주님께서 열어주시어 이제 대학으로 들어가게 되어서 감사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할머니 아버지 할아버지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그 길 위에 늘 풍성한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신방에 감사하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당신의 종들이 주님께 드립니다. 주여 간섭하시고 주의 피 묻은 보혈의 손으로 그를 낫게 하시며 온 가족들의 마음을 주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고 또한 노후화되어서 다시 이렇게 새롭게 교체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이 일을 위해 먼저 주님께 드리는 주의 종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 이 사업을 통해 우리 몸된 주님의 교회가 더욱더 풍성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우 여러분, 우리 함께 평화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우들께서도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계시는 우리 초동의 믿음의 식구들께서도 이번 명절 축복 가운데 보내시고 인자함으로 품으시고 사랑 나누는 기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연절 다섯째 주일 해외 선교 주일 또한 우리 교우단에서 정한 설 민속주일로 이번 주일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의결을 위한 공동의회가 이 예배 직후 이 자리에서 바로 진행됩니다. 여러분 급하시더라도 잠깐 자리에 그대로 계셔서 공동의회 함께 우리 함께 이 작년에 했어야 될 일을 지금 미루어 왔지 않습니까? 함께 새 예산안 의결하는 절차 가지면 좋겠습니다. 교회학교 겨울성경학교와 수련회 일정이 잡혔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그럼에도 겨울학교가 중요한 것은 졸업하고 진급하는 학생들 서로 확인하고 맞아주고 또 새롭게 출발하는 좋은 시간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이번에 진행됩니다. 교회학교 졸업과 진급하는 명단도 함께 올렸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있고 또 우리가 모르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초동의 귀한 젊은이들, 학생들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청년부 시간을 끝내고 청년신도회 회원으로 이제 신도회원으로 이제 한 단계 또 올라가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초동 장학생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부족한 제가 교단에서 추천해 주셔서 WCRC 세계개혁교회 커뮤니온 국제기독교 기구입니다. 세계개혁교회 커뮤니온 그리고 그 산하에 있는 동북아시아 협의회의 교단의 대표로 2인 중에 하나로 선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단의 추천을 받고 앞으로 이 국제기독교 연합과 일치 사역을 또 함께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제가 한없이 부족한데 그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채워 온 세계 만국의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기까지 이 역사가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영진 장로님 가정, 김명옥 성도님 가정, 남승우 집사님 가정 이사하셨고 지난주에 결혼한 정원영 주은희 성도님 가정 새롭게 터를 잡고 하나님께서 새 가정 이루어 주셨습니다. 신혼여행을 잘 마치고 오늘 곱게 한복을 입고 신혼부부가 예배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결혼식 우리가 함께 보지 못했지요. 잠깐 자리에서 두 분 정원영 주은희 새 가정 부부 일어날 때 여러분 기쁘게 우리 교회의 일원으로서도 받아주시는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정병우 장로님의 장남. 아울러서 여러분 김영진 장로님께서 성서원에서 탁상 달력을 따로 제작을 해주셨는데요. 뭐 사업이 많이 힘들잖아요. 요즘 그런 가운데서도 200부를 따로 만드셔서 교회에 헌물해 주셨어요. 제가 예수님의 생애가 담겨있는 탁상 달력을 보면서 아 이런 달력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다시 했습니다. 달력 많습니다만 탁상 달력으로 예수님 얼굴도 보시고 말씀도 보시고 할 좋은 달력입니다. 그래서 모두 하나씩 꼭 챙겨서 가정으로 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영진 장로님, 김옥숙 권사님 이렇게 헌물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파송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나 혼란스러운 변화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것과 요구하시는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언제나 순종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주께서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삶으로 겸손히 주와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체리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널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막이 용게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감동 감화하심이 이제로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며 의의를 행하고 자비를 베풀고 뜨겁게 사랑하며 주님께서 주신 시간을 채워 나아가고자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교회와 가정과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